오전 시간에 그 10시까지는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밭에 가서 힘을 좀 많이 냈어요. 오늘은. 그래 하고 나니까 명아주 많이 따오고 상추도 좀 뜯어오고 예, 이런 것들 뜯어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현미 작고 옥수수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오늘 바로 판건 아니고 이틀 됐습니다. 밥을 하루에 한끼 먹는도 마는도 하니까. 고구마도 오늘 풀밭에다가 고구마 딸려 들어와서 밥 부족하면 감자 더 먹어야겠다 싶어서 어제 손님 오시고 뭐차 마시고 가니까 보내드리고 그 시간에 밥을 먹기가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아유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몸에서는 탄수화물 필요하고 일단 목이 밥 달라고 막 끄끄거려요. 아주 좀 맛나게 맛있게 먹어야죠. 밥을 쌈 싸서. 그냥 순밥으로 만든 김치인데 별미예요 이것도. 맛이 괜찮아요. 묵은지를 지졌는데 한번더 끓이니까 짜져요. 그래서 명아주 나물이 오늘 많이 뜯어 한 소끼를 뜯어갖고 김치찌개에다가 명아주 나물을 넣고 그냥 다시 끓였어요. 물좀 붙어보고 갖고. 어렸으니까 손님이 찾아오고 뭐말 거는 게 싫더라고요. 내가 왜내 시간을 저런 사람한테 할애를 해야 되나 싶어서 싫어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세상이 보이나 봐요. 도리어 사람이 왔다 가면 아 저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50몇 살이면 50 5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내가 또 배울 것도 있고 지금은 사람들이 와서 차 마시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답니다. 싫어하지 않고 같이 흔쾌하게 후추가 열렸는데 빨리 싸줘야 저 날치를 싸줘야 그 다음부터 잘 열리거든요. 그래서 고추도 몇개 쌓았어요. 고추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금방 싼 거라서. 맛이 나면서 맵싸하면서 맛있어요. 맵싸해.
된장에다가 된장 좀 짜면은요, 견과류를 좀 넣는답니다. 그래서 좀 먹어야 정신이 좀 돌아와야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될 정신이 안 돌아. 거의 지방 섭취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물밥을 먹으면 때 지나면 그렇게 와요. 명아주 뭐 이런 산나물들. 어제 제가 이게 화면이 햇빛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얼렁뚱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다시 돌려보면 참 얼렁뚱땅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몸에 겉에 드러난 것이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는 의식이에요. 제6의식. 제6식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새벽에 안개가 꼈다가 해가 이 앞에가 제가 보이는 쪽이 동쪽인데, 동쪽에서 이제 이렇게 막 돌아요? 근데, 밥 먹는데 이 아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뺑뺑이 돌고 있어요, 해가. 갈 길을 가면 되는데, 뺑뺑이를 돈대요. 근데 육식은 생각을 해요. 아유, 나 오늘 풀을 뽑아야지, 뽑아야지. 오늘 저 자동차, 저 오늘, 적성검사하는 날인데 가야지 가야지 하는 것은 육식이 하는 일이고요. 육식을 결정짓고 행동으로 옮기는 놈이 제7식이에요. 말라식이라 그러는데 그건 7식이 하는 것이고요. 그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서 완전하게 내 것이 된 것은 제8식 아래아식에 장식이라 그래. 장식이라고 하는 건 감출 장자라. 이 식을 내가 했던 행동, 업상을 딱 보관해 두는 거, 보관해 두는 거. 그거를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우리의 눈이나 입이나 귀나 코나 어떤 것들은요. 경계대사를 만졌을 때요, 의식이 없으면 내가 내 육식에 내그 식이 없으면요, 활동을 못 해요. 이 몸을 움직이는 주체는 의식이거든, 의식. 제 육식인데, 의식 뜻이자야. 하고자 하는 뜻. 그럼 그건 또 육식이면 육식만 되느냐. 육식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결정 짓는 놈은 칠식이라고, 말라식. 눈은 저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깨우르죠. 근데 손은 가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내 의식이 가자 저로 끌고 가지 않으면 손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주체 하루에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무기업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뭐 선도 아니고 이건 악도 아니고 뭐 하?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그거는 무기업이라 그래. 무기업. 어쨌든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착한 일로서 오늘 내가 옮기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힘들어 옮긴다고 치고, 악한 일을 한 거 하든,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검은 돌이라고 치고, 바둑돌이라 치고요. 악이라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주체가 있어요, 주체. 혼자서 가만히 무슨 악업을 짓겠습니까? 혼자서. 당하는 주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거 왔는데 내가 거기다가 내가 욕을 하든지, 응? 거기다가 내가 물을 한번 찌끄리든지, 한번 패든지, 그렇게 상대가 있었을 때, 혼자서 잘 살다가 말입니다. 개가 한 마리 들어왔어. 그러면 자기가 그 개에다 대고 간혹 화풀이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상대 주체, 개는 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또 악업을 짓게 되는 거죠, 도리어.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혼자 사는 게 낫는데. 제가 우리 강아지 하나는 암놈 하나는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유기견에서 데리고 왔고요. 검은 거 하나는 둘 묶여 있고 시내 중심에서 살던 애를 내가 돈 안 준다 그러길래 돈 10만 원 주고 데려갔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풀어놓고. 밖에다가 내 방 옆에다가 딱 집 해놓고 편백나무로 집 지어주고 행복하게 온 동네 팔방 다 돌아다니며 살았답니다. 근데 순놈이 머리가 크고 덩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동네 다니면서 저지뢰를 했어요. 사람 신발도 물어오고 막 대문 없는 집에 들어가서 막 힘이 좋아서 막 무릎 뚫고 하면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이 왔어요. 스님, 개를 묶어 놓으십시오. 그래 하면 스님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 보니까 애가 힘도 좋아졌고 진돗개만 컸어요. 그래서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줄로 묶을 수는 없고 펜스를 쳐서 한 두 병 될 거예요. 넣어가지고 암놈 순놈 암놈을 계속 풀어주고 놀러다니게 했는데 여름에 진드기도 많고 해서 여름엔 그 저번에 작년에도 우리 암놈이 여기 다 독사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독사하고 싸워가지고 막 혀가 물려갖고 막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자기들 집에 따로 펜스 쳐서 넣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애가 태어났어요, 애기가. 다섯 마리가. 제가 다섯 마리 다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자문하다간 개판 될 건데. 그래서 입양을 보냈어요. 입양을 보내가지고, 절에도 보내고, 뭐 인연 따라서 다 이제 네 마리는 보내고, 한 마리, 순놈 한 마리만 해서, 새 식구가 자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지금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저거들은 한 1년을 넘게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자기 뭐 한 10리를 막 돌아다니며 뛰어다니면서 막 마음 놓고 막 사냥도 하고 야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아저씨 오는 이후로 자기들 갇혔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집을 저도 힘이 좋으니까 다 뜯어놨어. 왜 지붕만 딱 해놓고 여기에 또 뭐 이렇게 햇빛 가리게 해놨더니 골로 올라가서 지붕에 딱 앉아가지고 지켜보면서 내가 가도 밥 주러 가도 딱 숨어있다가 지가 좋아하는 거 뭐 보던 같은 거 그 누가 이제 어디서 누가 주면은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주거든요. 사료랑 같이 내가 딱 주고 나오면 이제 그때 나와. 오늘은 야 너희들 안 나오면 밥 안 주고 도로 갖고 간다 하니까 또 쫓아나와요. 다 알아들어. 그래서 쟤들은 내가 꼭 사람처럼 생각하거든. 너희도 공부하라 이거지. 나는 너희도 한 1년 넘지 1년 막 1년 한 6개월 정도 너희 막 놓고 사방팔방 세상 구경 다 하고 돌아다녔으니 이제는 도굴에 들어앉아서 너희도 수행하거라. 수행하거라. 그래서 내가 가들은 유배를 보낸 셈이에요. 유배를. 먼저 한번 소개는 시킬 거예요. 그렇게 개들이 와도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내가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잖아요. 괜히 막 성을 낸다든지 걔한테 그것이 하루에 꼬문들을 재우는 좋은 방법이죠. 그 말 못하는 짐승한테 성 내고. 그래서 막 그거 갖다 놓은 거 다 물어 뜯어 놓고 막 별 짓거리를 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이런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지도 지금 인연법이니까 너희들도 수행하거라. 개 몸으로 뭐 일반 집에 가정집에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야 잘 씻기고 닦이고 씻기고 닦이고 하면서 가족처럼 살지만 제가 그런 데에다가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거든요. 저는 애초부터 단 한 번도 방에도 들러본 적 없고 저번에 애기 태어났을 때 다섯 마리 박스에 넣어가지고 잠자는 방에다 지켜봤어요. 한 20일 정도 클 때까지는 하고 이제 좀 크고 나서 바로 이제 자기 집으로 떴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을 손업을 하나 했을 때는 힌두를 하나 놓고 내가 남을 손해를 끼치고 내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꼬문두를 하나 놓았을 때 저녁에 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나는 힌두를 오늘 몇 개를 놨으며 꼬문두를 나는 몇 개를 놨을까? 근데 제가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기업인 거예요. 무기업이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근데 제가 차를 몰고 어디 뭐 자동차도 고친다든지 뭐 시장도 뭐 간다든지 뭐 그래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익되게 하도록 노력을 하죠.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고
내가 이것을 고치면 이게 25,000원이라는 걸 아는데 4만 원을 달라고 해요. 어제도 보니까. 근데 흔쾌하게 그냥 드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인상 찍어서 아, 다른 데는 25,000원인데 여긴 4만 원 받으세요. 그거는 그 사람 일이고. 그냥 주고 왔어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당신한테 필요하고 이익되면 괜찮겠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고. 근데 제가 이제 또그 생각을 해요. 내가 유튜브로 이제 어떤 영상을 보내면 저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천차만별이거든. 생각하는 게다 다르거든요. 아유, 어떤 사람 인상 찡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웬 스님이 먹고 앉아서 저러고 있냐고. 참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야, 이건 무기업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참 좋은 선업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익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리어 이익되지 않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계속, 자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해요.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나를 나의 모양다리를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서, 그러니까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어떤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그게 보리 마음이거든요. 보리 마음을 모두 내어서 그런 괴로움, 내가 마음에서 지금 현재 있는 보통 고통과 괴로움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다.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세상이 왔잖아요. 누구나 다 서로 생각을 나누고 교류하고 그런 세상. 여러분들은 나를 가까이 보지 않지만 저를 봄으로 인해서 아, 저 50몇 년을 살았던 저한 승려의 인생이 여기 있구나. 저 승려가 저렇게 주름도 많고 막 이래 막 하긴 하는데 그저 인생도 저런 인생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화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보지 않던 사람이 제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거 하고 그래 좀 아유, 중생 노릇 참 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을 좀 이렇게 그 전에, 아, 저렇게 막 힘들게 농사 짓고 살던데, 아, 그 사람이 이렇게 벌써 공부가 이거 썼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인 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도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좋은 작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런답니다. 순박인데, 순박김치. 맛 좋아요. 단밥을 막, 저는 밥통에다 넣어놓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딱 빼놨다가, 밥통에도 밥도 안 하고 맨날 압력밥에서 밥을 하는 데 해놨다가, 그냥 이렇게 이런 데다가 그냥 살짝이에요. 불 낮춰가지고
그래서 누룽지도 먹고. 근데 아유, 배가 좀. 오늘은 영상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은 처음에 의식은 제 육식은 뭐라고 하냐면,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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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근데, 제칠 말라시기. 그래도 하던 걸 하지. 딱 결정을 하더라고요. 영상 올려라. 영상 올려. 그래서 영상 올리게 된 거고, 이 열린 것이, 이제 영상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장식이 되고, 저의 의식 속에서도 장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 탈식으로 이제 가서 이 업이 좋은 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업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업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올리는 겁니다. 감자가 보면 새카맣죠? 흙에 흙. 이런 게 맛있어요, 자나. 껍질 안 벗겨 그냥 먹어요. 밥이 별로 안될것 같아서. 나물을 삼삼하게 해요. 다음에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조선간장 조금 넣어서 삼삼하게 해갖고 많이 먹어요. 묵은지 김치찌개인데, 조그만 이제 조금 배가 차고, 것 같네요. 저는 갖다 놓으면 음식을 갖고 온 거나 남기는 법이 없어요. 남기는 거. 이거는 나무 엄청 매워서 다못 먹어요. 아차. 이제는 제가 영상을 30분은 넘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30분 저 혼자 밥을 먹으면 한 1시간씩도 먹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먹고요. 오늘 상대에게 혼인을 심어서 깨끗한 인도를 하나 올릴 수 있는,
깨끗한 하루하루 깨끗한 행절들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폭력 맛있게 잘 했고 조금 더 먹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